어? 예, 두 발로 쓰고 있어. 야, 너 잘 해봐. 아, 오케이. 드디어. 드디어 밖에 나왔다. 어때? 바깥 공기가 좋지? 마트가 어디 있었지? 마트. 어때? 우리 동네 좋아미? 잉아, 우리 좋네. 우리 동네 좋자. 푸몽다, 푸몽다. 뭘 지금? 오! 야, 이런 거 갖고 오면 되겠네. 맛있네. 너무 배고파, 너무 배고파. 맛있어? 어, 너 귀에도 걸렸어, 귀걸이. 귀엽죠? 너무 배워보세요. 정신없어. 안 울고 좋다. 괜찮다, 그건 거. 어디서 가서? 야, 홍아 조심해. 밖에 나니까 좋지? 아, 빠른 가면 안 돼. 소리 나는 거. 피라미. 심각하게. 어때, 어때? 어때? 기차? 아, 좀 약간 삐뚤어야 좀. 이렇게? 어때, 잘 왔어? 그건 아니잖아. 오줌 싼다! 어디? 안 보여. 이불에 대해서 왔다. 뭐야? 누구 건데 뭐가 중요해 지금 이 시점에서? 이리 오 똥까지 오 똥까지 오 똥까지 오 와 여기다 물 주면 세상 날 것 같아. 옷탕이고 아. 앞면이 막막해. 이게 이런 정신 못 차리겠지. 이거랑 야 이거랑 또 뭐 사기로 했지? 아 맞다, 바나나 우유. 바나나 우유가 어디 있어? 어. 야 이거. 이런. 이게 어? 근데 이거 어떻게? 아니야, 그 여기 비닐로루 뭔데 이거? 떼봐. 어허, 실까지 한다 이제. 아, 물티슈. 아, 나 휴지 있구나. 민아. 이게 될 거다. 너희. 아, 설마 여기서 똥 싸는 줄 몰랐습니다. 너 언제 봤어? 이거? 미안하네. 이 왔다. 이겼나? 걸었나? 이거 탔어? 바나나 우유. 어때? 아니, 좋나? 뭔가 괜찮아. 회사 좋을 거니까. 그냥 까자. 오, 맛있겠다. 맛있지? 뭐야? 노란색이 안 보이지도 않는데. 야! 야, 눈 봐봐. 아우! 아. 찾아봐, 빨리, 검은 차. 야! 크레파스! 까만 색깔. 수상해. 수상해. 너 먹었어? 먹으면 너 죽는데. 아! 아닌데, 까만색 먹지, 이거. 진짜 안 먹어. 안 까매, 안 까매. 아우, 여기 있네. 어, 자, 이걸 처음. 아, 뭐, 왜 이렇게. 멤버의 새로운 식구 가족이 들어왔는데요. 양 두 마리랑 옹숭이 한 마리 들어왔거든요. 이제 A스타일 아니라 애니멀 스타일로 바꾸려고 합니다. 무슨 케이크 맛있는지 골라보겠습니다. 아, 오레오. 이거 맛있겠네. 오레오. 이거로 가겠습니다. 민 알았나요? 아직 못 알았는데. 민 생겼어.
야, 형 있잖아. 이 옷을 벗어. 양이 사람을 타. 야, 와, 봐봐. 민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오. 어, 이거 어떻게? 아이고, 아이고. 아, 이거. 아니, 형 같은 거 입을 덮는 거 같아. 자, 케이크 샀다. 아, 중요한 거는. 야, 이거, 이거는 우리를 보러 오시는 거야? 아니면 이 동물을 보러 오시는 거야? 동물을 보러 오시는 거야? 일단. 안녕하세요. 지금요, 양을. 양을 키우고 있는데요. 양이 뭐 먹을 만한 풀 같은 거 혹시 하나요? 어, 이런 블루초. 예예예 예. 하고 그런 거 좀 몇 개 주시면 안 되나요? 이런 거 먹어요, 이런 거? 어, 그런 거 먹어요? 이쪽 소스는 다 먹어요. 오, 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런 거는 아, 예, 예.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괜찮네. 그런 거 괜찮네요. 야, 이거 먹어요. 찾았습니다. 야구야 양파야. 시작하겠습니다. 아, 어떤 놈이 말이야? 아, 멋있어. 고기 잘했어. 야! 세이나베이! 와! 미안해, 따갑게. 야! 아! 아! 밟았어! 야! 아! 아파. 아, 진짜 아파. 앉아. 앉아. 밥 먹어도 앉아.
건강 검진 받으러 왔는데요. 좀만 기다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 이쁘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어우, 이쁜데요. 저도 예쁜 거 알아요. 올라와 봐, 너 이름 뭐냐? 꿈이요, 그래 봐라. 꿈이. 뭐? 얘는 발랄하네요. 아, 그럼요. 주인을 닮으니까. 어, 수 형도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 아니요. 주인을 닮으니까. 뭐, 미시는 말입니다. 어. 얘 봐봐, 얘 너가. 너 살 좀 빼라. 개망신이다. 얘는 좀 털을 좀 빼야 될 것 같은데요. 먹을 거예요,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소세지. 아, 줘봐. 맛만 보자. 이거 안 돼요. 이거 오늘 벌써 주면 오늘 안 움직이거든요. 얘도 소세지 한번 주고 싶어. 우리 소세지 뭐? 이때도 가나 한번 불러보세요. 꼬마. 꼬마. 꼬미로. 옳지 왔어. 옳지 왔어. 부럽네요. 이요. 저기 이제 진료실 들어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 저기. 저기 오늘 어떤 일로? 뚱뚱해서요, 우선. 조합 검진. 네. 하지만 걔는 정상이 몇 이에요? 보통 20%에서 25% 정도 나오는 게 정상이거든요. 사람하고 뭐? 그렇죠. 사람도 그 정도 나오는 게 정상인데. 거기는 아마 굉장히 많이 높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겠네. 자세 보면 뼈가 있거든요. 도미, 덕이. 덕이는 지금 41%. 원래 25% 정도까지가 맥시멈이니까 20%? 지금 체중의 20% 정도를 빼줘야만이 정상 체중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혹시 뭐 사람도 되는 거예요? 혹시? 네. 대기만 한번 하면 해볼까요? 돼요? 정확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마 사람은 좀 개 전용으로 나와서 여기도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네. 아, 잘 쳐보면 써 있거든요. 보니까 허리쯤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하죠? 은현 씨는 에러 나오네요, 에러. 에러는 뭐예요? 측정 불가. 제가 했을 때는 저는 20% 때 나왔거든요. 아이고, 거봐, 네가 더 문제잖아. 센치 좀 재보자. 꽉 차네. 9.8kg 나오는데요. 아이, 아이, 뭐 하는 거야? 어우, 덕이야. 어우, 꽉 낀다, 끼어.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좀 더 큰 사이즈를 제작할 양은 없으세요? 저도 어딜 가나 겪는 고통이거든요. 네, 이게 충분히 큰 사이즈인데, 아, 이제 덕이보다 큰 애들 오면은 더 큰 사이즈가 필요할 것 같네요. 만들어야겠는데요. 오, 참아. 시작하지.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아, 좀 나봐요. 네. 누나 지금 먹을 기분이 아니다. 아, 이 뚱뚱한 거 처음 봐야죠. 손 맞는 것도 그렇고. 처음에 이런 자세를 싫어해서 그렇지 이 뜸도 몇 번 뜨면 아이들이 굉장히 시원해. 방송에 나가도 되는 걸까? 옆으로 옳지. 아이고, 이제 다 끝났지? 이제 그만하자. 마사지 하는 방법은요? 마사지? 그냥 예. 가장 비만인 부분들 있죠. 목? 목 있는데 부분은 옆으로. 목살. 아이고, 아이고, 아프다 이놈들아.
어디라고? 놔라 놔라 이놈들! 내가 이리 호락호락하게 당할 줄 아느냐? 저기 결과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좋게 나왔어요. 국정이 되네요. 지금 이게 덕이 엑스레이 찍은 사진이고요. 이 바깥으로 보이는 이 부분들이 살? 예, 살이 아니고 지방이죠. 복부에도 좀 지방이 많이 차있고요. 이게 지금 다른 아이 비교를 지금 보여드리려고 지금 가지고 왔거든요. 정상이네라. 네. 보면 이 벌써 여기 피하지방 있는 부분이 얘는 거의 보이지 않죠. 그리고 복강 내에 있는 조직들이 이렇게 구별이 되게 보이는데 더기 같은 경우 그냥 뿌옇게 지방이 너무 많아서 그러거든요. 그리고 더기 결과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나온 거 보니까 좀 문세윤 씨도 걱정이 돼요. 문세윤 씨도 괜찮겠지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본인이 혼자 하시기 힘들면 일단 덕이처럼 문세현 씨도 정말 내가 따라가 줄게 문세현 한번 받아보고 본인도 몸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체질 검사 같은 거 있잖아요. 제 상태가 어떤지. 체지방이면요, 삽달려를 물만 먹어도 생명에 지장이 없습니다. 단지 기운은 없으시겠죠. 막 앞이 새까맣고 핑 돌고 그러긴 하겠지만 턱달열을 이상 갈 수 있어요. 이 정도 체지방이면요. 그 안에 오히려. 태우면 내가 스스로 태우면서 열을 이상 살 수 있다는 건가요? 열이 아니고 석달열을. 오 마이 갓. 어디 뭐 예를 들어서 뭐. 물만 있으면 돼요. 물만 있으면. 안 쓰고 저장해 놨군요. 예. 예. 그리고 지금 위로는 지금 열이 많이 올라 있어요. 스트레스가 많으신가 봐요. 이대로 계속 지속되면요 탈모도 일어날 수 있어요. 안 돼요. 탈모 안 돼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관리를 안 하면요 몸은 뚱뚱해지고 머리카락은 없어집니다. 최악, 진짜 최악. 네, 그럴 때 제가 시한폭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냥 하루라도 빨리 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디 건강센터 같은 데 있잖아요. 네. 측정하는 제가 요걸 한번 해봤거든요. 체지방 들고 있는 거. 네. 그때 그분이 저한테 남들 네. 충격요법이라고 제가 충격을 약간 받았는데 네. 1년이 안 가더라고요 그게. 네. 그래 보여주더니 네. 그래프를 이렇게 보여주더니 네. 하나 더 보여줘요. 네. 이걸 정상... 아니요 이게 똑같 네. 성인병원 돌아가신 지난달 돌아가신 분의 거래요. 보세요 똑같습니다.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살은 쪘지만 기운은 딸립니다 오히려. 기운이 딸리다. 예예. 순간적인 힘은 셀지 모르지만 체력은 약화되는 거죠. 예. 지구력은 당연히 없어요. 기력은 딸리죠. 없어요 그런 거. 그래서 이런 경우는 스태미너가 딸리기 때문에 결혼을 해도. 불임이 될 수가 있어요. 불임이요? 그러니까 뚱뚱하면요 임신이 안 돼요. 얘보다도 훨씬 더 심각합니다. 얘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날씬한 거예요, 세윤 씨보다. 아, 너 걱정할 때가 아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넌 내가 큰 것 같네. 예, 얘는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예요. 그럼 얘도 임신 능력 떨어져요.
야, 중요한 거야 지금 먹으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이렇게 통증하면요 노화가 빨리 오거든요. 그치. 예, 예. 나이 비슷하냐 말하는데 쭈글쭈글하고 있는. 근데 아니 원래 쭈글쭈글한 거 말고요 실제로 노화가 빨리 오고 세윤씨도 마찬가지예요. 달콤한 거 아이고 졸려. 아유 너무 아픈데 그만이야. 토마토. 토마토? 어딨어? 어딨어? 어디? 어디? 어디 뭐 있는지. 많이만 그러시면 이렇게 어린 기능이 떨어지게. 이제 그만 좀 하자. 수욕이 땡기는 분들은 한방에서 이렇게 속이 열이 많거든요. 그래서 열을 좀 내려주는 게 아침이에요. 그리고 이제 뛰어! 야 꼴찌잖아 이씨! 빨리 뛰어!